영조와 정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탕평책이라는 이름으로 요약할 수 있는 시기인데요. 자, 영조의 전체적인 정책은 우리가 둘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붕당 정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들. 그리고 이제 민생 안정책들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조도 여러 가지 실시하게 되는데 사실 자, 요 두 개의 공통적인 목적을 꼽으라 그러면은 늘 하는 말로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정책들 실시하는 왕의 목표는 늘 뭐다? 왕권 강화죠. 그래서 왕권 강화를 좀 구체적으로 봐가지고 신하들의 권력을 깎아버리는 대표적인 방법, 붕당 정치 문제 해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백성들의 생활 안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왕권을 안정시키려는 노력, 민생 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정책들 좀 쭉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을 보겠습니다. 붕당상의 대립이 심해지면서 국왕을 중심으로 정치 세력 간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탕평책 실시됩니다. 붕당 간의 세력을 골고루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아직 신하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영조는 말 잘 듣는 애들만 데리고 놉니다. 여기에 동의하는 탕평파를 중심으로 전국을 운영하게 되고요. 때로는 벽파라고도 불러요, 이 사람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붕당의 인물들 고르게 동용합니다. 자, 그리고 영조는 각 붕당의 사상적 지주였던 산림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산림이 뭔지 잠시 후에 추가 설명할게요. 그리고 지지 기반인 서원 대폭 정리했고, 이조전랑의 권한을 약화시키고자 삼사의 관리를 추천하던 관행을 없앱니다.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붕당의 정치에 여러 가지 역할, 여러 가지 힘들의 기반을 좀 없앨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민생 안정에도 힘을 기울이게 됩니다. 균역법 영조가 했대요. 군포 한 필로 줄여준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나친 형벌을 금지한다. 사형수에 대한 삼심제를 엄격하게 시행한다. 그리고 왕권 강화하는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거 법전 편찬도 잊지 않고 해주십니다. 속대전 편찬합니다. 조선왕조 통틀어서 법전 좀 편찬했다라는 사람들, 일단 세조 때부터 시작했죠. 그 다음에 법전 얘기 지금 처음 나옵니다. 영조하고 정조 때 하나씩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언제 나오게? 막판에 왕권 강화하는 아저씨 흥선대원군 때 또다시 나옵니다. 공통점이라면 법전도 다 왕권 강화한 다음에 그런 것들 체제 정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하셨는데요. 자, 문제는 저 산림이라는 존재입니다. 산림은 붕당의 우두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붕당의 우두머리는 누가 될까? 어떤 사람이 붕당의 우두머리가 될까? 붕당의 특성상 붕당의 우두머리는 보통 어떤 애들이 된다? 공부 잘한 놈, 학문적인 성과가 높은 사람, 그리고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이 됩니다. 자, 그래서 산림은 내가 공부 제일 잘하니까 내 말을 따르라, 이런 식의 역할하는 것들이 산림이에요. 그래서 붕당의 의견을 사실 자기가 혼자 결정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 얘기는 듣긴 하겠죠. 그런데 이 산림의 문제가 뭐냐면요, 얘네들이 가끔 가다가 왕한테 삐지잖아요. 그럼 지방에 짱박혀버려요. 아, 난 벼슬하지 못하겠어요. 몸이 안 좋아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나오기 싫을 때 핑계대는 비슷한 핑계들을 대면서 이제 집에 짱박혀 버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왕이 정책을 실시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앞에 신하들이 여러 쭉 있죠. 근데 왕하고 신하들의 의견이 갈렸다. 왕이 신하들을 설득을 해야겠지. 설득이 안 돼요. 자, 왜 설득이 안 될까? 얘네들은 누구 말을 듣는다? 산림 말을 듣습니다. 산림이 오른쪽으로 가려면, 야, 왕이 왼쪽으로 가면 안 될까라고 해도, 아니에요. 저희 산림이 오른쪽으로 가려고 해서 오른쪽만 계속 고수합니다.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결국 설득을 하려면 누굴 설득을 해야 되는 거니? 산림을 설득해야 되는 거죠. 그럼 산림은 어떻게 돼 있다? 지방에 짱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왕이 이제 산림한테 부탁을 해요. 얘야, 미안하다. 너 제발 중앙에 와서 벼슬자리 좋은 거 줄게. 여기 와서 내 말 좀 들어주지 않겠니? 직접 우리 얼굴 보고 얘기하자. 그러면 이제 얘는 또 뭐라 그럴까? 아, 저 몸이 안 좋아서요.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공부해야 돼서 여러 가지 핑계댑니다. 그럼 왕은 빡치는 거죠. 미치는 겁니다. 신하들이 자기 말을 안 듣는 상황인 거예요. 이래서 산림이라는 존재도 굉장히 골치 아픈 존재는 골치 아픈 존재가 되는데, 영조는 뭐라고 그랬냐? 이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하느냐? 야, 너 할 얘기 있으면은 내 앞에 와서 얘기해. 넌 벼슬도 없는 놈이 뭐 뒤에서 꿍시렁거리고 있어. 너 앞에 오지 않으면 네 말 따위 다 무시야. 그리고 내 앞에서 내 말 안 듣는 놈들 내가 보내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게 이제 영조가 산림을 인정을 안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도 이제 왕이 직접적으로 산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정치에 좀 주도권을 잡고자 했던 것들이 이제 산림의 존재를 부정했다라는 얘기들 되겠습니다.
자, 영조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치를 했는데 사실 완벽하지는 못했어요. 아직까지는 왕평을 좀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조 때 가서야 제대로 된 권력 강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부분 줄은 좀 이따 치시고 이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왕들 정리했을 때 정조한테 써준 게 몇 가지 있었습니다. 정조, 우리가 탕평책 써줬고, 물론 탕평책은 영조한테도 써줄 수 있겠죠. 그리고 써준 게 두 가지 추가되면은 규장각. 그리고 수원 화성입니다. 정조의 꿈과 희망이 어린 기관 규장각이라고 했었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일단 과거 시험을 규장각에서 주관해버리고 그리고 초계문신제라는 거를 여기서 주관을 해요. 초계문신제는 관리들 재교육 시스템인데요. 이걸 왕이 장악한 규장각이 주관하게 하면서 난 내 맘에 드는 인물도 뽑겠다. 그리고 나는 내 맘에 들게 교육시키겠다라는 의지를 가진 것이 규장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조의 개혁정책의 핵심 역할하는 것이 규장각이고요. 원래는 그냥 왕실 도서관, 문서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근데 이거를 좀 증가시켜가지고 학문연구소 성격을 가지게 하면서 정책자문기구로 또 활용을 하면서 이런 식의 역할들을 맡겼던 것, 정조 개혁정책의 핵심 기구가 규장각입니다. 그리고 화성은 정조의 꿈과 희망이 어린 도시예요. 사실 정조 무덤이 조선시대 왕릉들이 법칙이 있습니다. 그 한양 도성 사대문 바깥에 몇 키로 이내 이런 식으로 왕릉들이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경기도 쪽에 있는 왕릉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법칙에 벗어나는 왕릉이 이제 정조의 무덤이에요. 사도세자 무덤하고 수원에 있습니다. 윤건릉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서울 사대문 반경으로 해도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기준으로 맞추면 들어가느냐, 수원 화성을 새로운 도성으로 봤을 때 그 기준 안에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도를 수원으로 옮기려고 했었다, 뭐 그런 의견까지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중요시했던 도시가 화성이기도 해요. 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에서 이제 추가적인 내용 보시고 줄 치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자, 정조는 외척과 환관 세력들 제거하고, 사실 아버지의 원수기도 해요. 사도세자 죽였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조 때 탕평파를 비판했었던 사람들, 기타 등등 붕당의 관계 없이 능력 있는 사람들을 고루 등용하면서 제대로 된 탕평책을 펼칩니다. 자, 그리고 규장각 정책 자문기구로 삼고요. 그 다음에 신진 인물이나 중하급 관리 중에서 유능한 인재를 재교육하는 초계문신제 실시하면서 개혁 세력을 육성합니다. 그리고 친위부대인 장용영, 이전에 오군영은 서인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친위부대인 장용영을 추가로 설치해서 왕권을 뒷받침하는 군사 기반도 확보합니다. 자, 그리고 화성을 건설해서 상공인을 유치하는 동시에 개혁정치의 중심지로 만들고자 했고요. 또한 수령이 군현 단위의 향약을 직접 주관하게 하면서 지방사족의 영향력을 줄여나갑니다. 그리고 또한 시전상인들의 특권을 없애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보장하기도 했대요. 이 두 가지 좀 추가 설명해보죠. 자, 사림과 붕당의 세력기반이 되는 두 개는 뭐하고 뭐? 사림의 세력기반, 붕당의 세력기반 두 가지 됐던 거. 서원과 향약이지요. 서원은 누가 때려부셨니? 영조가 때려부셨죠. 향약은 지금 누가 때려부시고 있니? 정조가 때려부시고 있는 거죠. 하나씩 때려부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전상인의 특권, 서울 안에서 물건의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시전상인들의 특권입니다. 시대에 너무나 뒤떨어졌어요. 상업이 발달하면서 시전상인들만으로 부족합니다. 수많은 상인들이 자유롭게 장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꿋꿋하게 막아주고 있었던 것이 서인 정권입니다. 왜 막아줬을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겠죠? 특권들을 유지해야 되는 대가로서 뒷돈 좀 챙기십니다. 그래서 이제 신의 통공, 이런 상업 자유화 정책을 통공이라고 표현을 해요. 신해년에 시행한 통공 정책이다라고 해서 신의 통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출신 학자를 규장과 검서관에 등용하기도 했다. 서울 출신들은 원래 등용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을 갖다가 규장과 검서관에 등용하기도 했다. 아, 왕께서, 정조대왕께서 우리를 서울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써주신다. 왕한테 충성하겠죠. 그런 효과들이 있는 겁니다. 역시 법전 하나는 기본이죠. 대전 통편 간행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해결책 내놨습니다. 그러나 뿌리까지 뽑지는 못했고 그런 것들이 일부 세도 정치의 원인이 되기도 한데요. 자, 여기까지 보셨고 마지막 주제 세도 정치로 갑시다. 이제 두 쪽 남았습니다. 자, 왕이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왕이 늙었다든가 병들었던 거나 또는 어리거나 있지요.
그래서 왕 대신에 누군가 정치라는 걸 섭정이라고 불러요. 자, 보통 누가 할까? 왕의 엄마가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왕 대비. 할머니가 하는 경우도 있어. 엄마나 할머니. 아빠는 왜 안 할까? 아빠는 대부분 죽었죠. 아빠는 왕이니까. 아빠가 죽었으니까 자기가 왕을 물려받았겠지. 근데 간혹가다 아빠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했던 예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왕의 아버지 중에 간혹가다 왕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원군이란 칭호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세자가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세종대왕 때 문종이 섭정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늙어가지고 병들어가지고 이제 왕이 제대로 못할 땐 세자가 대신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 왕의 직계가 아니라 왕의 외척이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세도정치라고 부르는 겁니다. 외척에 의한 권력장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앞서서 붕당정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들, 또 비변사라는 것들, 이런 존재가 소수에 의한 권력독점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다 해먹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순조 때, 그리고 이제 헌종 때, 그리고 이제 철종 때 세 왕에 걸쳐 가지고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가 서로 간의 권력을 주고받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안동 김씨, 순조의 이제 장인어른이었던 김조순이란 사람부터 시작이 됐고, 헌종 때 잠시 풍양 조씨를 넘어갔다가 철종 때 다시 안동 김씨가 되찾아오게 됩니다. 서로 간의 권력을 주고받는데 문제는 뭐냐? 권력을 잡는 최종 목적은 돈이라고 그랬죠. 얘들은 돈을 어떻게 버냐면요, 매관매직을 해요. 자, 매관매직 뭘까요? 관직을 사고 파는 거죠. 자, 생각을 해봅시다. 자, 가람아, 네가 이 당시 세도정치 시의 최고 인기 직종 중에 하나, 전라도 지역의 수령자리를 2만 냥 주고 샀습니다. 임기 5년이래요. 5년 동안 뭘 할까? 탐관오리의 입장에서 생각해줘. 본전 찾아야 되죠. 본전 찾기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관매직의 문제는 필수적으로 삼정의 문란, 관청에서 여러 가지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백성들을 뜯어냅니다. 그걸 우리가 삼정의 문란이라고 부릅니다. 세 개예요. 그래서 삼정의 문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정. 전정이 뭘까요? 토지세. 예, 토지세고요. 그냥 걷고 또 걷습니다. 영정법 따위 상관없습니다. 뭐 걷은 다음에 뭐 운송료 걷고 보관료 걷고 그리고 미안하다 없어졌다 또 걷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쨌든 걷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군정이 있대요. 군정은 뭘까요? 군사 관련된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포 걷는데 이거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원래 군포의 대상이 되는 건 성인 남성이죠. 그런데 어린애들한테 걷기. 예. 황구첨정. 황구라는 건 입이 노랗다는 의미예요. 어린아이들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백골징포 뭔지 알겠지? 죽은 사람한테 걷기. 그 다음에 인징. 도망간 옆집 사람 거 걷기. 예. 마지막 족징. 도망간 친척 거 걷기. 그래서 이제 맨날 예시가 나오는 게 어린아이를 키우는 과부가 4인분 군포 낸다. 어린아이 아직 3살밖에 안 다네. 그리고 이제 죽은 남편, 그다음에 도망간 이웃, 도망간 친척 그러면서 이제 4인분의 군포를 내야 했다는 눈물겨운 얘기들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환곡 있습니다. 사실 얘는 세금은 아니에요. 이전에 진대법 같은 겁니다. 곡식 빌려주고 갚는 건데 이걸 갖다가 고리대처럼 운영을 해버려요. 이자를 받기 위해 빌려줍니다. 필요 없어요. 이자 너무 무거워요. 안 가져갈래요. 그래? 안 빌려가도 돼. 근데 이자는 내라. 그리고 이제 뭐 썩은 쌀 빌려주고서 제대로 된 거 받기. 그 다음에 이제 뭐 반쯤 모래 섞어서 빌려준 다음에 제대로 된 거 받기. 이것도 역시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세금처럼 돼버렸던 것이 환곡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미친 듯이 백성을 괴롭혔다라고 하네요. 이제 세도 정치 시기의 문제겠죠?
자, 그래서 내용 조금 더 추가하시면요. 책에 보시면은 그래서 양반들 관직을 잃고 향촌에 내려갑니다. 이렇게 짱박힌 지방에 짱박힌 애들을 향자에 써서 향반이라고 부르고요. 정말 몰락해서 먹을 것까지 없어진 애들은 남은 반찬 잔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치기강의 문란 쭉 보셨고 마지막 페이지 줄 치시면 마무리 되겠지요. 암행어사 나름대로 출동하십니다. 근데 암행어사 출동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를 외치게 되면 수령님께서 한마디 하시네요. 저 안동 김씨인데 어쩌실래요? 저랑 한판 붙으시죠.